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화다육에 나왔습니다. 조화다육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아주 다육이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아주 울긋불긋하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죠. 네, 오늘 조화다육에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오늘은 이 얼큰이 대풍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 멀로가 이렇게 이제 햇빛을, 가을 햇빛을 받고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굉장히 얼큰한 이 멀로인데요. 이렇게 뽀얀 백분을 이렇게 쓰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런 멀로,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멀로 15,000원이요. 사이즈는 고커요. 네,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이쁘게 들은 요 아이는 데뷔철화. 데뷔철화인데요. 굉장히 수영도 이쁘고 아주 물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들고 있죠. 네, 요런 아이는 지금 요 분이 15cm 화분입니다. 15cm 화분에 있는 요런 데뷔철화. 요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데뷔철화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가젤이라는 아이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막 마디바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가젤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분이 지금 12cm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한 10cm 넘습니다. 이런 가젤, 이런 아이는 40,000원 합니다. 가젤 40,000원이요. 요 천지라는 아이도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천지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천지 24,000원이요. 이렇게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더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쁘죠. 네, 천지 24,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아도르라는 아이인데요. 아도르. 이렇게 모양이 아주 조그만데도 다부지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도르 요런 아이는 요 화분이 지금 9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아도르 12,000원이요. 네, 요 루이스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날이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제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은 이 아이는 지금 12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12cm, 이 아이는 11c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루이스 이런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루이스 25,000원이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네, 이 아이는 장미꽃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로맥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새로 신품종 나온 아이인가봐요. 로맥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화분이 9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로맥스 10,000원이요. 이 맥도가리 맥도가리가 여기에 물을 들면 굉장히 예뻐요. 맥도가리 이런 아이는 4,000원 합니다. 맥도가리 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엔젤리나라는 아이인데요. 엔젤리나 예쁘게 생겼죠. 이 엔젤리나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엔젤리나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도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레드탄이라는 아이예요. 레드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탄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레드탄 12,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고슴도치같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아리엘 철화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아리엘 철화 15,000원이요. 아이 특이하고 좀 이쁘네요. 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은 요 아이는 펀치라는 아이인데요. 펀치. 이렇게 아주 물이 새빨갛게 들은 게 너무 예쁘죠. 네, 요 9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6,000원 합니다. 펀치 6,000원이요. 아,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오라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오라클. 이렇게 아주 9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아이는 아주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죠. 네,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오라클 10,000원이요. 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이 아이는 첼로라는 아이인데요. 첼로. 모양이 예쁘게 생겼죠. 아직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이런 첼로, 이런 아이는 20,000원 합니다. 첼로 20,000원이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첼로 2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에보니. 한엽 골드 에보니인데요. 이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화분이 요 12cm 화분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묵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환엽 골드 에보니 이런 아이는 20,000원 합니다. 환엽 골드 에보니 2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가 군생을 많이 생산하는 아이잖아요. 요 엘리자베스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엘리자베스 10,000원이요. 대품으로 키우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네, 이 아이는 달샤벳. 달샤벳 아주 라인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0,000원 합니다. 달샤벳 3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원레오라는 아이인데요. 원레오. 이렇게 군생으로 된 아이예요. 아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원레오 25,000원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생겨갖고 이 SP 창인데요. 아우, 예쁘네 아주. 이 아이는 40,000원 합니다. SP 창 40,000원이요. 네, 요런 립스틱 군생. 요런 아이는 20,000원 합니다. 립스틱 군생 20,000원이요. 네, 여기 좀 특이하고 예쁜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아레나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아레나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레나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요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아레나스 8,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아주 얼큰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8,000원 합니다. 블루라이트 아주 화분이 넘쳤어요. 14cm 화분이 이렇게 넘쳤는데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백분이, 뽀얀 백분을 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네요. 네, 이런 아이는 8,000원이요. 네, 이런 트윈베리 군생. 트윈베리 이런 아이들이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죠. 트윈베리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트윈베리 8,000원 하고요. 네, 이 아이는 캐라리언이라는 아이인데요. 캐라리언 이런 아이는, 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캐라리언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캐라리언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1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궁전이라는 아이예요. 궁전. 근데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예쁜 아이. 이런 아이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궁전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허니핑크. 허니핑크. 아주 꼭지점이 너무 아주 예쁘죠.
허니핑크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허니핑크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까멜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까멜리아. 네,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까멜리아 3만원이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